진짜 씨발년아 개소리 하지 마. 눈치 좋잖아 한시간 할 때 씨발놈아. 이 새끼 씨발 뭐라 하는 줄 알았지. 나 불안하게 한시 갖고 오려 째려봐요. 빨리 끝내라고. 존나 못하네 비. 아니 기다릴 수 있잖아 병신아. 나한테 집어씌워 미친 새끼야. 저번에는 마우스 탓을 하고 이번엔 내 탓을 하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0코트 왔네요. 어제 잘 봤습니다. 어제 솔직히 말할게요. 예, 예. 코트 형님의 방송 능력 봤습니다. 예? 거기 가서 하드캐리 하는 모습. 저 솔직히 감명 깊게 봤어요. 아 진짜 꿀 안 칠게요. 감명 깊게 봤어요. 아 근데 그건 예. 유튜브 각이 안 잡혀서 유튜브 안 올렸습니다. 예? 그거 유튜브 안 올렸어요. 저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왜요? 추랑 씨랑 이제 대화를 나눈다. 예, 굉장히 부럽고. 어제 또 코트 형님. 와 역시 확실히 코트 형님이 말하는 걸 잘해. 이 새끼 또 이제 추랑이 뒤에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아니 뭔가 그 거기 가면은 약간 왕행세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약간 어깨 뽕이 좀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은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확실히 또 비글즈 다 모이면 또 제가 또 쭈구리가 되죠 여러분들. 예. 하, 일단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어떤 날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비서. 네 얘기 꺼내세요. 예,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비서를 뽑는 게 그 도희 씨한테나 네. 그 다음에 소마 씨한테 뭔가 좀 한 명은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쵸. 질질 끄는 것보다 한 명을 빨리 뽑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비글즈 헌델츠 상인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도희 소마님한테 뭔가 피해를 안 끼치는 것 일단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예. 물타기가 되고 있는데 아 제가 죽였나요 준하 씨를? 자, 딱 말할게요. 준하 예. 살려내. 그렇죠. 나 소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야, 이 씨발 십선비 새끼들아 꺼져라. 그냥 준하 뽑을게요. 예? 하고 싶어요. 뭘 내가 죽였어. 나 죽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새끼가 네. 죽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네? 솔직히 남술이 나, 그다음에 성태. 성태는 준하를 뽑았어요. 나랑 소룡이랑 창현 형이랑은 도희랑 소마를 뽑았죠. 그쵸, 그쵸. 그거를 보면서 정말 안목이었구나. 예? 근데 그걸 왜 제가 뒤집었어야 됩니까? 예? 그걸 왜 제가 뒤집었어야 되냐고요? 아니 솔직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왜 제가 뒤집었어야 되냐고 그걸? 뒤집어서 왜 내가 살려야 됩니까 그걸? 뒤집어 쓴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 예. 조금이나마 비글즈에 맞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 예? 생각을 하면 당연 건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준하님이라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밖에 좀 들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비글즈 들어오는 순간 정치질이며 비글즈 들어오는 순간 이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다 방송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준하 데려오고 싶어요. 데려오세요 그러면. 저 두 분 보내시고. 예?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 양반 또 나한테 또 욕. 아니 그럼 당신 데려오고 싶다며요. 아니 그래도 예정자가 이리 두 명 이렇게 두 명 지금 예비 비선데. 자,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좀. 자, 준하는 안 됩니다. 일단은 준하는 이미 왜냐면 저 딱 말할게요. 만약에 비글즈가 예? 만약에 비글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컨텐츠 할 때 항상 이제 잘 안 되고 예. 청자수도 안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준하를 뽑는 게 맞아요. 근데 맞죠. 지금은 여러분 비글즈가 워낙 완전체고 누가 들어오든 케미를 맞추기만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분도 지금 비서 이렇게 되고 나서 굉장히 부담감도 많았을 테고 개인 방송하면서 좀 시너지도 좀 있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비서를 뽑는 날로 하기로 그렇죠.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누가 한 명이 뽑히던 간에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준하님이 되든 소마님이든 도희님이 되든 어차피 비글즈는 똑같이 가는 거고 네네. 그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캠이 맞추기 전까지 병풍 역할이에요. 뒤에서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맞잖아. 맞죠, 맞죠. 왜냐 괜히 나댔다가 또 민심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비서는 여러분들 저는 큰 역할 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솔직히 뭐 크루에서 비서 역할 솔직히 병풍밖에 안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서 그런 수동적인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좀 나서기도 하고 드립도 좀 치고. 어찌 보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컨텐츠도 좀 짤 수 있고 좀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이긴 한데 예 어떻게 할지는 자 좋습니다. 일단 상마미 의자 세팅하고 좀 임마. 아니 방송 몇 년 차인데 빨리빨리 안 하냐.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한 명 뽑을 거고 일단 축하해 주자 누가 뽑히던 간에
그렇지. 그리고 오늘 비거즈는 다 안 보이고 여러분들 왜냐면 축하도 축하인데 네. 당신이 좀 진짜 반겨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네 눈치를 봐요. 준하 때문에. 근데 눈치를 봐야 돼요. 진짜로요? 눈치를 봐야죠. 왜냐면 네. 솔직히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거즈 들어왔을 때 그쵸. 누구 하나 다 눈치를 봤어요. 코트 형님 소리 들어왔을 때 코트로 왜 넣냐 감 없냐 이러면서 눈치를 봤었고 형님 한 마디 한 마디 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옥 같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히, 괜히 한 마디 잘못했다가 욕받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절실함을 느끼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된 상태에서 만약 비글지 들어오시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응 단계가 필요하죠. 솔직히. 그렇죠. 적응 단계 필요합니다. 왜냐면 친하지도 않고 저분들이랑 맞잖아. 들어오자마자 나가 소리 들리면 좀 짜증날 수도 있죠.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의상 준비하고 해가지고 왔는데 버려버려 소리 나와버리면은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투표를 투표 민심을 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오늘은 더 이상 뒤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제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수장 생각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민심도 민심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잘 버무려서 오늘 좀 뽑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뽑을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투표는 돼야 됩니다. 왜냐? 솔직히 우리가 멤버를 뽑는 게 아니라 비서 역할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비서가 들어와서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더 시너지가 내면 좋겠지만 네네. 일단은 비서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섹시한 이제 의상도 있고 좀 뒤에서 여자가 필요한 컨텐츠 있을 때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투표를 100%가 아닌 네. 60%로 가도록 할게요. 60%로? 그럼 여러분들 비중이 더 높네요. 시청자분들의 비중이 더 높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비서가 사실 너무 이렇게 좀 비서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상품화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비글즈 비서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그런 각오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성장을 했고 소룡이도 성장을 했고 잠시만요. 다른 멤버들도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약간 유튜브 영상 찍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데 자꾸 준하 살려 준하 버려만 지금 도배가 돼가지고 일단은 나가! 형님들 나가세요. 예? 그만하시고 준하님은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채팅창이랑 우리가 말하는 거 지금 따로 놀아요.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 오프닝 때 잘 예? 봤습니다. 48시간 얘기하는 거. 예. 형 불화 깠습니다 하면서 되게 당당하시던데요. 아 그거는 여러분들 예. 아, 그거는 왜냐면 맞는 소리잖아요. 그건 맞죠. 왜냐면 계약 아, 근데 진짜 간만에 논리적이었어요. 예, 왜냐면 계약상 예. 이제 성립이 되려면 내가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뱉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계약상. 맞죠, 맞죠. 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두 명을 부르기 전에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비글즈 하면 뭐죠? 뭐가요? 비글즈 하면은 아프리카 우리가 컨텐츠 할 때 뭐를 주로 신경 쓰나요? 시청자 수죠. 그렇죠. 첫 번째로 시청자 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는 네. 컨텐츠 짤 때 항상 시청자 수를 신경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소마님이랑 도희님이랑 올 때 시청자 수 가장 올릴 수 있는 의상을 들고 와라. 그래서 지금 입었나요? 아직 안 입었고 일단 두 분 모시고 예, 그러고 나서 살짝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의체인을 하는 게 어떤가. 일단은 두 분 들어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예.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왜냐면 비포 애프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의자 안에 포도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오케이. 자 왔네요. 내 혼자 뭐하냐 상마마. 네 개로 좀. 자 일단 여기 좀 끌게요 추우니까. 두 분 어떻게 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뽑는다고 하니까 좀 아쉬웠나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됐나요? 아 레알 후련. 후련아 했어요? 네. 왜요? 왜? 근데 오늘 결정되고 빨리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 이게 네. 만약에 결정돼서 안 되면은 이제 또 다시 파키한테 아! 파키야 대기해! 아. 자 일단 살짝만 좀 더 앞으로 네네네. 와주시고 일단 오늘 한 명을 뽑을 거예요. 네. 솔직히 제가 준하님 언급해서 기분 나쁘나요? 아니야! 준하 살리는 네.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어? 인정 언니나 그 왜냐하면 예? 저도 계속 방송을 보고 있는데 되게 그 감성이 감성이 그 감성이기는 해요. 아 감성이 비글즈 감성이다. 네, 그 감성이 확실히 맞기는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제 양날의 검이지 않나. 양날의 검이다. 준하 씨 방송을 보면서 약간 걱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어, 만약에 근데 어,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 뭐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벌써 현재 들어갔어요 지금. 어, 그럴 수 있는 맞네요. 예. 근데 네. 그거 맞아요. 얘 말이 맞는 게 왜냐면 아직 준하님은 뭔가 이제 시한폭탄 같은 존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래서 소룡이나 어. 창현 형이나 저나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미아 씨와 어, 도희 씨를 찍었던 건데 글쎄요. 예, 폭탄같이 터질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본인들은 그러면은 뭐죠? 저는요? 네. 저는 그냥 이제 안전빵으로 진짜 비서 임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전형적인 수동적인 전형?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병풍 역할만 하겠다. 아, 꽃병풍도 있으면 좋으니까. 전 솔직히 그게 무임승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임승차요? 예, 예, 무임승차 같은 오세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와가지고 뭔가 본인도 좀 껴들기도 하면서 소룡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제가 또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뭔가 좀 채팅창에 그런 것들 좀 견뎌가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이제 비서라는 게 기존의 그 비서랑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그 뭐야 비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오리지널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등기 있었나요? 저는 좀 올랐어요. 네 시청률 네. 많이 올랐어요. 몇 명 올랐어요? 아 저는 야방하는데 2,500명까지 봐서. 2,500명? 네 그래서 아 원래는 몇 명 봤었어요? 저는 아침 방송하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 아, 그러면 25배가 뻥튀기가 됐다. 어 도희 씨는요? 저도 한 2,200명 갔었던 것 같아요. 캠방 했을 때. 아 근데 나는 살상 도희님이 만약에 비거지가 안 되면 네. 이제 제가 용량 좀 용량이 주식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아, 주식 모임. 어 거기 들어가도 예 내가 뭘 혹시나 안 되면.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요즘 주식하는 BJ분들 많으시죠. 뭐 저 시수기리님도 그렇고 뭐 도희도 그렇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소만이 같은 경우는 비글즈에서 좀 친한 멤버 누구 있어요? 전 솔직히 그냥 다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 친해지려고 말고 진짜 친해서 그래도 오디션 오기 전에 그래도 네. 좀 한 면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남공주. 남순이나? 남순이니? 아니 씨발 그 새끼는 이렇게 몇 명 하는 거야? 왜? 어떻게 알았어요? 합방 많이 봤으니까. 아, 합방 한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합방 두 번. 오. 남공주 여기 오는 것도 모르던데? 맞아 모르시던데. 그래서 오빠 아, 욕했어요. 왜? 시발 새끼가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아 그 새끼 오늘 그 섭외하려고 했었나요? 네? 섭외하려고 했어요 오늘? 아 오늘 무슨 저 상황극 아 이거 뭐 비행신세. 그래서 안 돼요. 예, 우리 도희 씨는 또 누구랑 좀 한 면 있나요? 저는 진짜 한 분도 없었고요. 그냥 코트님이랑 그냥 체육대 때 딱 한 번 본 게 없. 아, 나 수지 말할게요. 수지 둘이 원래 한 면 있었나요? 둘이는? 아니 그때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이 두 명도? 난 아, 저희도 한 번 봤어요. 한 번? 네. 어디서? 어디서 봤더라? 몰라 기억 안 나는데.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막 이제 축구 이번에 풋살 할 때 같이 오고 막 그래서 나는 둘이 친한가 원래 친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나 그런 분위기 원했지 않았거든요. 서로 약간 정치질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어, 생각했었는데 너무 친하게 지내길래 역시 감이 없구나. 아 개막 때는 서로 따잇하면서 놀았어요. 아 따잇. 어. 서로 따이다고 있었지만 제일 높은 데는 준하가 있었죠. 아 맞죠. 아 그렇죠. 예. 너무 정상에 계셨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 두 분 오늘 한 명이 비서가 됩니다. 누가 됐든 축하해 주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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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말할게요. 야이. 감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아 네. 맞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지. 자 일단은 그러면 인상을 좀. 어 예. 우리 어. 오늘 아까 얘기 들으셨죠 어제. 네. 오늘 비글즈 컨텐츠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청자 수예요. 네. 예, 시청자 수가 먼저 최우선이야. 그래서 시청자 수로 뽑을 수 있는 의상을 좀 준비해달라는데 다 가지고 오셨죠? 네, 가지고 네, 왔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예,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으면 저희한테 바로 오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갈아입고 오십시오. 자, 질문지 자, 갈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두 명 중 오늘 한 명이 될 건데 네. 좀 준하 언급은 좀 자제를 해주세요. 그 개 같은 년 여러분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만들 하시고 언급 자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이 두 분한테 뭐 누가 되랑 상관없는데 이미 이제 정해졌고 준하님은 여기에서 저 여러분들 아무리 도배하셔도 준하님 못 살립니다. 이거는 코트 때문에 코트를 욕하세요. 예? 예? 예. 아, 욕하세요. 예, 예. 예, 맞잖아요. 비트 주세요. 예? 아니, 비트 주시라고요. 비트를 예. 왜 줘, 이 비응신 새끼야.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됐으면 한 사람 있나요? 둘 중에 저는 솔직히 그냥
도친 개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50 엄대 네. 엄대다. 근데 그나마 좀 채팅창을 좀 보니까 그래도 좀 민심은 아무래도 좀 소미야? 좀 아 소미야. 네, 소미야 한 60% 그리고 도의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도의니. 도의. 예. 왜 갑자기? 예? 원래 소미였었잖아요. 제가 언제 소마님이라 그랬죠? 저번에 그랬었잖아요. 아 그런 적 없고요. 저는 도의님이요. 도의님. 가끔씩 보면 이게 예? 정신 빠진 새끼 같아요. 왜냐면 네가 이제 소마를 막이 예. 당연히 내가 도의라고 해야지. 엄대엄으로 가야지. 좀 긴장한. 아~ 이 새끼로 대가리. 의미가 있었어요. 당연하죠. 나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어 똑똑하시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네. 몇 팀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어떻게 야무지게 좀 짤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뽑아야 돼. 주작을 좀 왜냐하면 우리가 주작 방송도 좀 하기 때문에 네네. 스토리 좀 야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어떻게 보면 연애도 될 수가 있겠고 네. 맞잖아요. 이런 약간 다방면으로 어울릴 사람이 과연 누구신가 맞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네. 저도 병풍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뭔가 가져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자 물타기를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의 팬이 있고 이 사람이 좀 이제 이 사람이 됐으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준하 언급하시면 이제 블랙을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잊지도 않은 년을 여기서 자꾸 언급한다. 이거는 방송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없는 사람은 언급하지 마세요. 예? 네네. 그건 나중에 내가 컨텐츠 하면서 뭐 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준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일단 개소름은 오늘 또 이 새끼 남상렬 오늘 또 소멸을 섭외하려네. 역시 레게네언 11시에 또 뭐 하려고 했었나 보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전화통화를 한번 가보죠. 예. 과연 남순이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중간 점검을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투표 거의 6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약간 집중 있게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보면 끝이야. 그쵸. 이거는 되돌림할 수 없어. 맞아요. 예? 잠시만요. 아 성태도 있다고? 진짜야? 성태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 유닛 활동인가요? 아 이 새끼 전화 원래라면 전화를 받는데 이 새끼 오늘 견제들이나요? 자 전화를 안 받네요. 아 새끼 왜 전화를 안 받아? 아 성남 합방 있다는데? 아 성남 합방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의상 갈아입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래 이번 주에 비글즈 우리 노래 창현형 이제 그 거리 노래방 거, 거리 노래방 원래 나기로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성태가 결혼식이 겹쳐가지고 좀 이제 거리 노래방 또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결혼이라고 하더라고 결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결혼 왜 이렇게 많이 해?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고은이 결혼 아닌가요? 예? 그죠. 맞지. 고은씨랑 뭐 이렇게 있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난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아 그러면 결혼식 뭐 갈 일 없겠네요. 예. 안 마치 가죠. 마치 필메 결혼식처럼. 예? 아니. 필메 결혼식 언급하지 마시고 그때 뭐 왕따다 예. 야 이 씨발년아 개새끼로 내 왕따 프레임 좀 그만 주시오세요. 아 이렇게 신텐부려 씨발년아 그게 아니라 그때 말도 안 되는 내가 안 나갔는데 오 이 새끼 왕따 새끼다 뭐 이러면서 초대받지 않았다 가더라도 또 이제 애들의 초대받지 않은 손님 왔다 내가 안 가더라도 이 새끼 또 왕따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억가가 심하고 근데 BJ들 사이에서 솔직히 뭐 약간 왕따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그게 막 진짜 기분이 나빠서 찐텐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면은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열받기 열받죠. 왜냐하면 왕따도 아닌데 왕따로 욕한다? 근데 조건은 이거는... 사실 좀 약간 자발적 왕따 아닙니까? 예? 자발적인 왕따. 그렇죠. 내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왕따가 되는. 그렇지. 나는 그냥 곁에 있는 사람 비글즈 멤버랑만 친해지고 싶지. 진짜 본인은 타이적 예. 타이적 왕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내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자의적 왕따. 예. 근데 당신도 그렇게 친구 많이 없잖아요. 저요? 네. 저 토크온 5,000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크온 친구만 있고 얘도 솔직히 어떻게 예. 보면 아, 전기라는 친구도 있어요. 약간 밖에서 뭐 BJ 만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네네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비글즈 비서 한 명 뽑는다는 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네. 혹여나 네. 우리가 만약에 네네. 오늘 비서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뽑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봤어. 아 근데 이거 씨발 이거는 도저히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질질 끌어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민심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딱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이렇게 얘기 나온 바람에 좀 오늘 확실하게 딱 끝맺음을 짓고 그 다음 때 또 비글질 해야죠. 자, 그러면 예. 일단은 그러면 남수희가 또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성태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니요. 누구요? 솔직히 저는 비글지 2인자는 이소룡이라 생각됩니다. 소룡한테 전화해. 이소룡한테. 이제 컬러링 바꿨네. 여보세요. 네요. 자, 오늘 저희가 비서를 뽑아요. 네. 오늘 확정이 이제 되는 날이에요. 예, 형님. 송우미와 도희 중에서 한 명 딱 고르라며 비서로. 빨리 말해 개새끼야. 아니 저는 도희. 아 도희요? 도희. 왜 이유는? 도희님이 좀 더 씩씩하지 않나. 씩씩하지 않나. 예. 이 씨발 새끼 잠들 깨가지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네. 예? 야 너 잤죠? 이 새끼 옆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중심 같은 소리야 이 십새끼야 너는. 어 이 새끼 발전하네. 근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냐. 예전에도 전화하면 씨발이나 하면 재밌겠는데. 야 예. 너 씨발 뒤질래? 야 아닙니다. 너 안되겠다 벌 주겠다. 너 당장 튀어와. 이런 개새끼는 한 번씩 이렇게 불러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새끼한테 최고의 벌은 뭐냐 그냥 튀어와. 예? 이러면 개 족같거든요. 벌 줘야 됩니다. 바로 튀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 줄게요. 벌 주는 행위. 예. 예 좋습니다. 어 잠시만 남순이 전화 왔네요. 예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뭔 말씀이에요? 전화 왜 했어요? 제가 오늘 저희가 비글즈 이제 그거 뽑거든요. 아 근데 왜 저 빼놓습니까? 예? 왜 저 빼놓습니까? 저 아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니에요? 예? 아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우리가 또 만나고 또 유닛 활동을 하는데 네. 어 너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부르기 지금 코트를 부르는 게 나아요. 당신은 좀 이제 그래도 코트한테 코트가 좀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코트가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씨발이잖아. 예? 말하세요. 어머 형 코팅 왜 발쩍거잖아요. 아이 근데 이런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비서 같이 뽑아야지. 아 그러면 또 비글즈 원툴이다 뭐 이런 말 하니까 유닛 활동하는 거예요. 조치랄 떨지 마시고 오늘 스포 다 들었는데 스포해도 됩니까? 아이 병신 새끼 어떻게든 자기 성남 앞을 4마달 5마달 찍으려고 병신이야. 절대 방종 안 할게요. 족같은 년. 예? 절대 방종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또 끝나고 준비된 게 있죠. 맞아요. 이제 플랫폼 대전. 자, 우리가 이제 다방면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자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네. 노래라고 노래 컨텐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노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 맞아요. 어 많긴 많아. 왜냐면 너무 네. 신선미 컨텐츠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라라는 게요 다방면으로 좀 보여줘야지 사람들도 안 물리고 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재미나게 이번에는 또 플랫폼 컨텐츠, 대전입니다. 네. 플랫폼 대전이고 이제 유튜브 대 아프리카 해가지고 네 명의 보컬을 뽑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전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서 아프리카 대표 보컬 한 명만 오늘 오디션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오늘 보라가 두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제 우상 아직까지 안 갈아입었나요? 잠시만 아직 준비 덜 됐나요? 자, 네. 다 됐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도희님부터 준비되었으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대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 기대가 돼요. 자, 도희님 준비됐나요? 네. 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의상 센스를 사실 보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서라면은 네. 들어와주세요.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 오. 오, 비서. 오, 이렇게 또 이렇게부터 또 확 다르네. 오, 오, 너무 내려가지고. 네네네. 자, 원래 약간 작정을 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약간 예. 의상 컨셉이 뭔가요? 원래 비서의 앉으세요. 룩이 예. 거의 흰 셔츠에 검은색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입은 의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헤친 그런 느낌. 예. 예. 아, 살짝 제가 좋아하는 배우. 아, 배우. 아, 배우 느낌 좀 나게. 근데 확실히 뭔가 태는 있어요. 맞아요. 예, 뭔가 이런 거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검은색에다가 약간 흰 셔츠. 예. 도희 씨가 좀 타고났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 허우대가 상당히. 예. 좋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마님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소마 씨 들어와주세요. 자, 소마님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 아, 저는. 예.
어, 망사인 게 잘 안 보이네요. 아, 오, 망사. 여기만 이렇게 조금 반전 매력으로. 저런 거 약간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약간 망사. 근데 아, 망사도 망사. 살짝 찢어야 돼요. 네? 맞죠, 맞죠. 어, 찢어야지 예. 그 맛이 나는 거지. 어, 예. 근데 어, 둘 다 약간 비서 같은 약간 의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예. 연락 오셨을 때 비서 같은 복장을 네. 준비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시청자수 올려 올리는 의상을 준비해 달랐는데 비서 같은 복장을 입고 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는 대가리가. 어, 왜? 비서가 아니라 야 시청자수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의상을 말했어요. 비서는 약간 딱딱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시청자 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비서 의상을 입고 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전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맞아요. 데이터 좀 종이 좀.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글즈가 다 메이저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비글즈 컨텐츠를 하면 거기서 네. 펌핑을 해가지고 자기 유동을 끌어올 수 있냐? 그렇죠. 솔직히 성태 배틀그라운드 어떤 다른 사례 어떤 보라 레전드 컨텐츠라면 기본 2만은 봐요. 맞아요. 그 유동을 끌어온단 말이야. 어 항상 우리가 비글즈 컨텐츠 할 때 10만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태봇이 존나 커요. 아 맞잖아. 맞지 맞지. 보라 유동이 아닌 게임에서 가져오는 시청자 데이터가 너무 커. 그죠. 이게 또 크루원들 중에서 이제 게임 카테고리도 있고 좀 보라 카테고리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더 좋다. 예. 이렇게 말 볼 수 있겠죠. 혹시 그러면 당신이 이제 비글즈 컨텐츠에서 몇 명 정도 유동을 끌어오나요? 저요? 예. 저는 한 3,000명 정도 끌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 200명도 안 돼요. 왜냐면, 아, 왜냐면, 예. 우리가 비글즈 다 꼈을 때, 네. 우리가 한, 갯말 해봐요. 왜냐면, 같이 보는 이제 이런들도 있잖아요. 제가 봐 한 200명이지 않나. 사실상.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데이터 네. 혹시 그거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로 볼 수 있는 거 그거 없나? 홈페이지 뭔가... 말고 이거 거기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캡처해서 뒷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아 왜냐면 네. 시청자들이 못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아 일단 중요한 게 또 그 애청자 수, 구독자 수, 팬클럽 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크게 얘기해서 이제 좀 그 시청자 동시 시청자 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로그인하고 그냥 방송국 그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못 보니까 네. 방송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그인 가능한가요? 근데 내가 볼 때 둘 다 100부서 많이 받지 않나? 저는 아, 둘 다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도인님부터 네.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 좀 해주세요. 자. 아, 근데 확실히 도희 씨가 정면이 확실히 사기야. 근데 약간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살짝 옆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살짝 옆으로. 예. 살짝 옆으로 하면은 바로 프로메테우스. 약간! 약간 얼굴에서 매진이 보여요. 맞아, 맞아. 코가 보세요. 코 매부리 곳이죠. 약간 살짝. 아 근데 그럼 깜빡깜빡 했는데 예. 이게 더 깎아야 되더라고요. 너무 여기가 높아가지고. 약간 잘생겼어 진짜. 자 이거 어디서 방송 관련해서 어디서 보죠? 이거 약간 시청자 수나 그거 보는 게 있잖아요.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어디서 방송 통계. 저 10일 57시간 여긴가요? 맞죠? 저는 이거 안 봐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 맞죠? 데이터 조회 기간을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했었을 때가 그때 보면 안 돼. 사실상 그때 보면 안 되고 그 전에 데이터를 봐야지 그이 양반이 얼마나 찍고 그 다음에 그 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유통자 수로 보면은 그 백다리가 좀 힘들었다. 백다리는 딱 한 번 있었네요. 잠시만요. 예, 예. DSLR 신은 이렇게 도이었는데 53명. DSLR 예. 얼마짜리 사셨어요? 아, 저 220만 원짜리 샀는데. 투자했는데 예. 적자 방송 하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그래서 야, 주식 할 건데 DSLR 왜 샀냐?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당근 마켓에 파셨나요? 아니 그냥 아까워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름이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름이 지금 아 제가 싸게 제공을 해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자 근데 네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최고 시청자 찍었던 게 471달이 이날 뭐 했던 날이죠? 도이 한강포차 기업 술 먹고 사고치기. 사실 이제 좀 주식하시는 예. 분들한테 따라다니는 게 가장 부정적인 게 사실 한강이거든요. 한강이라는 키워드. 예. 그 또 용능시 예. 팬분들은 또 한강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망한 날은 이렇게 오히려 시청자 수가 오르네요. 전날 얼마 잃었죠?
전날 600 찍었습니다. 전날 600 찍어가지고 제가 미쳐서 술을 먹고 그냥 600을 딸이... 찍었다는 게 무슨 의미죠?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600? 네. 마이너스 600. 이야, 사실 마이너스 600 정도면은 이 정도 한꺼번에 이르려면은 조코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강원랜드에서 강원랜드에서 풀레가 30번 때려야죠. 예? 몇 분 컷? 맥스 배스로 이제 한 2시간 때려야 됩니다. 아, 2시간 컷? 예, 2시간 때려야 되고 2시간 컷을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최고 시청자가 이렇게 98달에 60일이면 살짝 평균 시청자는 여기 절반 이에요. 네네. 절반입니다. 거의 한 30, 40달이다. 예, 원래라면. 근데 이제 최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글즈 비서하고 나서 언제였죠? 11월. 11월 그냥 보는 게 좋죠. 네, 1일부터. 네,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자, 1일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올라가서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이 19일이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보는 게 가능하구나. 자, 오! 야,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거 몇 배인지도 뭐 저기 한 20배 정도. 네, 20, 30배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혹시 백분선이 좀 늘었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터졌었어요. 아~ 정말?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네, 응원한다 하면서 진짜 한 2만 4천 개 가까이 터졌다. 2만 4천 개 정도. 자, 그러면 여기 백분선도 혹시 나오나? 백분선은 안 나오죠, 여러분들. 별풍선은. 자, 그러면 이제 소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짝 좀 늘긴 했고, 여기서 평균 딸이 숫자가 거의 한 비글제스 때 좀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시청자 수를 딱 생각해보면 50딸이. 50명. 50명 정도. 예. 50명 정도. 자, 일단 로그인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확실히 이런 걸 봐야 돼. 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도 제가 비글즈 멤버 뭐 성태나 남수 뽑기 전에 네. 메이저 나는 메이저를 뽑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 메이저가 네네. 중요해. 그치. 끌어올 수 있는 시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거는 최근 데이터고 예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부터 해서 쭉 볼게요. 좀 약간 다르네요. 좀 다릅니다. 자 근데 평균은 치수 높아요. 최고 유저수가 도이시보단 조금 높은 편. 거의 다 200달이, 100달이. 이때 뭐야? 아 이거 몽키즈라고 파키랑 랄랄이랑 같이 방송. 아 양반이 파키랑 엮이는 이유가 있네. 파키랑 엮이면 이렇게 떡상하네. 이런 시너지가 있었네. 풍선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어왔나요? 파키 것도 뭐 들어오고 랄랄이 것도 들어오고 왜냐 파키가 풍선이 잘 터지거든. 야무지게 해. 야만이 많은 년이다. 내가 볼 때는 좀 방송이 잘 되려면 약간 좀 이제 파키랑도 네. 갑자기? 그냥. 물었나요? 아니면 물었나요? 아니 그냥 살짝 협박을 내렸어요. 아 협박을 내렸기 독한이요. 내가 볼 때는 야망이 커요. 나 이런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방송 욕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방금 좋았어요. 방금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일단은 뭔가 도이시보다는 고정 시청자층이 좀 있다.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 보면 여기에 봉준님 방송으로. 사실상 봉준님 방송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50단위 수준. 네네네. 비어 만큐로 되는 수준인데. 상현 형님 방송으로 와주세요.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비글즈 했을 때 들어와서 와 거기다 보면 600달이 500달이 이거는 예전 그냥 풋살 네. 그거고 그래도 최고 시청자 수는 비슷비슷하네요. 네네. 아까 저 도희 씨도 한 2600에서 700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이걸 보니까 살짝 고정층은 약간 소매님이 좀 더 높다. 네네네. 근데 소매 씨 같은 경우는 합방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 합방을요? 다른 DJ분들이랑 좀 합방을 좀 어느 정도 한 케이스긴 하죠. 네. 갬방 존나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 아니 합방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너 만약에 이소룡이랑 사귀어. 그럼 사귀나요? 방송을 위해서. 우결을 해라. 근데 미치지도 않고 기갈도 해야 돼요. 만약에 시켰어 얘가. 입술을 갈긴다고? 입술 박치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합니까? 하고 입술 잘라내겠습니다. 하고 잘라내겠다? 아니 근데 그럼 비글즈 내에서 가장 키스하기 싫은 사람. 가장 키스하기 싫은 사람 1위. 솔직하게. 나? 그렇죠. 입냄새가 존나 심하고 일단은 저 입냄새 나나요? 예? 그러니까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돼지는 거른다. 돼지는 거른다. 근데 왜 김홍준 안 걸렀죠? 예? 그거 간 거 손절 특집. 손절 특집. 그럼 도희 씨는요? 나는 이 양반이나 절대로 뽀뽀를 못하겠다. 가장 키스하기 최악의 비글즈 멤버. 저요? 아니 왜? 이유가 있을까? 왜? 아니, 저 왜요? 나 진짜 좀
똥안 닦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비상해가지고. 아 씨발 진짜 아니 이게 이상한 프레임 씌우는 게 내가 뭐 안 씻는다 이런 약간 더러운 약간 이미지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아니요 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저 진짜 하루에 1샤워예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아,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욕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로. 그래 철구는 더럽다 약간 이런 이미지. 살살 진짜 더러운 거는 코트거든요. 예? 진짜 더러운 건 이 사람이 왜냐면은 아 이 새끼가 존나 더러워. 방송 킬 때도 머리도 안 감고 와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요. 어, 왜냐면 저는 어제 네. 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아. 방송 키려고 이제 안 씻은 거고 좋습니다 일단은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침자수나 이런 걸 받고 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만약에 비글즈 비서로 이제 만약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된다 저는 제일 바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잘했나 생각을 해요 시키는 걸 잘 수행하는 거 어, 내가 만약에 오늘 이소룡이랑 주작각으로 오케이 둘이 오늘 한번 썸 한번 타봐 내가 주작방 짤게 하면 썸 바로 타야 돼요 어,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맞잖아 왜냐면 수작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막말로 파키랑 잡혀있어 컨텐츠 잡혀있어 어, 야 파키 합방 가지마 안 해야 돼요 이게 갑질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방송을 위한 그렇죠. 강제성. 만약 주일 방송한다, 야 너 여기에 한번 300 던져, 300 던져야 돼요. 아, 네. 아, 수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네, 왜냐 멤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한테 여러분들 어제 이소룡이 어땠냐며 이소룡 오늘 라면 방송 나갔지 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이 아, 나가 형님이 만약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카톡 왔는데 어 나가라 욕먹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네네. 비글즈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 호대 형님 뭐 질문하고 있나요? 자 질문에 대해서는 좀 한 7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어 일단 두 분 다 나는 비글즈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인방판에서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글즈가 아니라도 나는 꾸준히 열심히 할 것이다 아 열심히 할 것이다? 네 아 일단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무조건 솔직히 비글즈가 아니면 저는 다시 주식방송 오케이 이거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비글즈는 내 풍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네 저는 솔직히 도입과 비로그인을 좀 봤거든요 아, 네네네 얘는 졸라 잘 터지던데 이 씨구 팬닉이 많았어 액자를 다 달아놓으니까 아니 다 많이 주셔가지고 남수님 팬이랑 성태님 팬이랑 이제 철구님 팬이랑 되게 좋게 봐줬나보다 엄청 많이 싸고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개 물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코르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우리 크랑 말하니까 네 강쿠르 vs 무엔터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둘 중에요? 어, 둘 중에 강쿠르 둘 다 영이 제안이 왔어요. 강쿠르 무엔터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감. 감? 왜? 이유는? 봄은 좀 나갔는데 내가 안 먹히는 것 같더라. 아, 안 먹힌다. 강 쪽을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아. 많이 갔는데 떴으면 벌써 떴어. 아, 강 쪽이다. 봄 쪽에서 몇 번 했는데 봉준이랑 몇 번? 한 네 번? 네 번 정도. 그리고 처음에 이제 무왕상사 그것 때문에 많이 뜨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강쿠르를 간다라는 거 보면 야망이 좀 큰 년이다. 그렇죠. 어 감수 옆에 가가지고 유튜브 피치 제대로 빨면서 뭔가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네. 다 솔로들이거든요. 거기서 야망을 한번 노려보겠다.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약간 맞지. 이런 야망한 년, 독한 년, 독사 같은 년. 예, 당신은요? 무엔터 강쿠르. 강쿠르. 많아. 아, 그러면 둘 다 강쿠르 가세요 그냥 지금. 네, 굉장히 문제 없고 저는 여기서 아 없어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강쿠르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비극제에 들어오는 거다. 아 이거 생각 못 했네. 예? 와, 야 이년들이 함정수사 오전대. 함정수사에서 그냥 바로 먹혀버리네. 아니. 예? 아, 나는 또 이거 어, 양자택일 그것만인 줄 알아가지고. 근데 살살 내가 역캠이라 그래도 저도 감쪽이. 저도 감쪽이라고. 어, 강쿠르가 뭔가 편안하고 예. 뭔가 좀 이득되는 그런 쿠르가 아닌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네. 이프 가정을 한다면 네. 비글즈의 두 분이 이제 어찌됐건 들어왔다고 쳐요. 들어왔는데 풍선이 진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선이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한 달에 그래도 한 5,600 정도는 벌었어요. 근데 한 150? 120 정도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 수는 어느 정도 들어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아, 숲을 봐야죠. 아, 그들이 싸줄 때까지? 그들이 싸줄 때까지.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버텨야지. 굿다리도 버티고 저도 이제 뭐 200만 원, 100만 원 시절이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비글즈에 들어오면 무타이가 좀 심할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원래 100명이 봤다면 갑자기 이제 그냥 캐막해도 500명을 봐요. 근데 500명이 거의 다 보면 도배를 해. 어? 진짜 뭐 나랑 아니야 그날 꺼져 같이 했었는데 막 예. 텐션이 안 좋거나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감당할 자신 있나요?
아 저는 근데 원래 갬방 자체가 나락나락 노방조노방조 물타기가 원래 많이 돼서 별로 타격감이 없다? 네 그냥 사람이 더 많아진 것뿐. 근데 아까 도일 씨는 물타기가 나락나락 한강 이런 거 같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 버틸 자신 있으세요? 네 저는 그리고 생계도 솔직히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별풍선에 너무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락 한강 뭐 한강 가서 방송 키면 되죠. 뭐 하라고 거기에 흘리려고. 한강 가서 키겠다. 우선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어플이 있어요. 한강 수온 체크 어플이 있기 때문에 다 해줘요. 예, 물 온도를 다 알죠. 네. 도시 한강 온도 다 해줘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갑질에 대해서도 살짝 또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어. 근데 수장이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소매야 도희야 뭐 역캠 좀 섭외해라. 너 탱다 좀 섭외해와. 이렇게 갑자기 수장이 역캠을 섭외하라고 시켰다. 무조건 섭외해와. 할 수 있나요? 아 일단은 바로 번호 핸드폰 구해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연락해보겠죠. 저는 있습니다. 아 섭외 가능? 아 일단 섭외는 물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번호는 있고 제가 그거는 한번 여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네.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최고의 클라스 있는 BJ 한 명 아는 사람 중에 자 도희 씨부터 클래스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 누구 섭외하세요? 가 인맥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제 인맥 중에. 인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지코? 아, 예? 지코요? 아 제가 합방을 거기밖에 안 해봤어가지고. 지코 사실상 필요 없네요. 당신의 인맥은 필요가 없고 그럼 혹시 소미아님은? 연예인? 에? 찰구? 저는 당신 모르고요. 일단 인맥 중에 연예인 이런 사람들 없나요? 연예인은 없고 저는 그 랄라리? 아 유튜버? 랄라씨 그분 요즘 광고 찍고 난리잖아요. TV도 나오고 JTBC 나오고 고정됐어요. 아 진짜로? 벌써 TV 나와? 네, 자 랄라님이랑 좀 친하세요? 네 친구 완전. 그러면 만약에 비글제 랄라님 필요해 바로 연락해서 섭외 가능합니까? 네 섭외 가능해요. 안 그래도 이거 기간 중에 랄라리랑 합당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저 손절한다고 그랬어요. 인맥적으로 근데 지금 지코 vs 랄라리라면은 당연히 랄라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랄라라죠. 예. 예 사실상 지코 앞으로 섭외 불러도 됩니다. 지코 형님 솔직히 요즘에는 예. 아 그럼 솔직히 말해서 도희 씨가 이게 지코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지금 비글즈 방송에 나와줄 수 있어요? 꺼져 개 같은 년아 바로 전화 끊지 않을까? 뭐야 씨발이야 지금 전화 끊죠. 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소마님이나 도희 씨 솔직히 저는 의상은 둘 다 불합격이에요. 이상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글자 방송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90%는 남자입니다. 그치. 예, 남자가 뭔가 좀 이제 홀리게끔 만드는 의상을 입고 왔어야 했는데 왜냐면 거의 다 뭐 역캠이 요즘에 시청자 뽕띠 시키는 거의 다 의상이잖아요. 맞죠. 그 의상을 사실상 둘 다 불합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이제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세 가지 파트로 나눴어요. 네네. 일단은 둘 다 아까 방송 어떻게 보면 고전 시청자도 확인했고 네. 뭔가 질문도 해봤고요. 두 번째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절실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절실함. 예. 절실함이죠. 절실함이 진짜 필요하긴 하죠. 저도 예. 사실 뭐 삭발할지도 몰랐었고 또 얼마 전에 또 먹었던 그 슈퍼미럼 예 아직까지도 지금 꿈에서 갑자기 슈퍼미럼 막 생각나고 막 진짜 이게 사실 좀 트라우마거든요. 나는 진짜로 예. 이런 것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비글즈에 들어오면 벌레를 먹는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준비한 거 아닌가요? 예? 혹시 준비한 거 아닌가요? 자 일단은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 비글 솔직히 비글즈에 들어오면 무조건 뭐 삭발을 할 것이다 벌레를 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죠? 네. 아 그쵸. 근데 아니에요. 사실상 비글즈는 여러분들 콘텐츠적인 비글 그거지 뭐 자극적 맨날 삭발억으로 끌고 맨날 벌레 먹고 그런 크루가 아니에요. 사실상 다른 크루에 비해서 콘텐츠를 많이 했으면 더 많이 한 크루지. 가장 근데 예. 보여준 게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들. 비글즈 방송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여준 게 좀 많지 않았었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절실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절실함. 절실함 테스트요? 예, 자, 들어오세요. 뭐지? 아니, 네가 왜 대답해? 아니. 아니. 잠깐만, 망사 뜯으려. 아니, 잠시만, 들어봐. 자, 이거부터 들고 와. 뭔데? 들고 와. 와씨. 아 역시 준비했군요. 자, 왜냐하면
뭐 벌레 먹인다. 아, 닥치세요. 절실한 말 이거 봐. 뭐해 빨리 너. 그치 근데 벌레만큼 절실한 게 없지. 씨발아. 자, 절실해. 와, 존나 꿈틀거리다 진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찍으러 오세요. 먹기 싫어요? 아, 꺼지세요. 꺼지시면 되고. 자, 말씀드릴게요. 진짜 절실한 걸 보려면 이거만큼 절실한 거 없습니다. 맞죠? 예. 코트 씨, 절실함 있나요? 저 이거요? 예. 바로 그냥 보세요.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 이게 바로 절실함이에요. 저 주식이에요. 예. 주식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진짜 절실한 분을 모셨어요. 자, 오늘 또 교관님이 계십니다. 예.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원래 교관님이 있다고요? 네. 들어오세요.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바로 절실함의 대명사. 바로 이분. 나경 씨, 나경 씨. 나경 님. 자, 독사파죠, 지금. 네, 네. 독사파. 예.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둘이 어떻게 보면 비서가 벌레를 못 먹었어요. 바로 시험 바로 가능합니까? 아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보여. 절실함이 뭔지 바로 보여 드릴게요. 아, 바로 보여 드립니다. 숟가락 주세요. 숟가락 빨리 줘. 빨리 줘. 자, 우리 또 절실함이 뭔지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거야. 이게 더 나이 맞네. 야, 이 씨발 년들아, 이걸 못 먹어. 자, 보여줘. 자, 이게 바로 예? 독사파의 여자보다 더 잘 먹어야 돼. 그럼 비글즈는 모든 면에서 원탑이 돼야 돼. 자, 그렇죠. 보세요. 이게 바로 절실함이고. 자, 이게 바로 자, 그냥 바로 먹겠습니다. 보여, 네, 보여주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뭐야, 식사야? 오, 너무 잘 드시네. 자, 봐봐. 와. 포프로스트인데? 제품을. 제품을. 와, 민족 대인상에 뭐. 자, 이렇게 보세요. 와. 아무렇지도 않게 먹잖아. 야, 콜라도 좀 줘라. 우유 주세요, 우유. 자, 우유 달라고. 포션 없이도 말아 먹게. 이야. 와. 대개량이네. 이 정도면 진짜 잘 먹네. 우유 갖고 와!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콜라 콜라 드세요 일단. 콜라, 자, 콜라 콜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냥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음미하면서. 자, 와, 맛있나? 자, 빨리 드셔주세요. 빨리. 자, 빨리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대로 해가지고 예, 또띠아처럼 그냥 바로 그냥 예 접어가지고. 와. 자, 그냥 아, 좀 약간 잠시만요. 약간 징그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눈에 눈에 아니, 좀 찌찌 섰는데 눈을 고야 하는데 일어나지 마, 씨발 새끼들아. 좀 야, 뭐야? 와, 와, 클리어, 클리어, 대박, 와, 와, 대박이야 이분. 진짜 대박이야. 아니, 확실히 진짜 이분은 자, 이게 절실함이지 사실. 야, 대박. 이런 약간 방송 각오를 가지고 방송 마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들어오면 만약에 비서가 된다 그럼 벌레 안 먹여요. 예? 근데 일종의 시험 테스트다 맞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1분 몇 초 코드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누구가 예? 이거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민심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먼저 드실래요? 자, 둘 다 그냥 같이 먹는 거 같이 맞아? 먹는 게 같이? 좋겠습니다. 예, 자, 앉으세요. 누가 더 빨리 먹는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절실한 보도록 할게요. 자, 숟가락 하나 포기하겠다 그럼 포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물. 물로.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셔도 됩니다. 예. 와. 어질어질하네. 자, 포기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진짜 꿈틀꿈틀거리거든요. 예? 진짜 살아있어요. 예. 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거에 20배 되는 양 1분 것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많이 먹고 별로 몸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그치. 단백질 할아버님들이 많이 못 드시는 거야. 예? 자, 보도록 할게요. 자, 3 2 아, 시험 존나 여기 매달려 있어. 어떡해. 원! 자, 아,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1분 했는데 네. 1분 코스를 못한다. 솔직히 이건 나 많이 안 된다고 할게요. 둘 다 탈락입니다. 만약에 이거 1분 코스 못한다? 둘 다 탈락이에요. 아, 이거 접시 바꾸지 마. 자, 어, 벌써부터? 아, 그러면 딴 거 쓰면 되지. 어, 야, 좋아요. 좋아. 이렇게 신경 좀 좋습니다. 자, 타이머. 1분 코스 못하면 둘 다 탈락이에요. 쫄?
자, 좋아요. 자, 잠시만요. 시간 좀. 아, 숨 쉬. 자, 시간 좀 이거 해주세요, 고대미. 아, 30. 30 해줘. 자. 씨발. 진짜 이게 맞아. 자,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셔도 됩니다. 예, 포기하셔도 돼요.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1분에 정확하게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안에 둘 다 못 먹는다. 그러면 바로 둘 다 탈락이에요. 일단 저는 강구하는 거 1분 안에 못 강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5분이 못 드실 경우 뒤에 있는 나경 씨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나경 씨. 처먹을 씨발년들아! 왜 먹지를 못해, 이 씨발! 좋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결실함이에요. 넣어주세요. 여기 넣어주세요. 자, 시작해 씨발을 들으세요. 3, 2, 1! 제발 처먹어줘, 씨발 얘들아! 오! 오! 야, 족발이 뭔데? 와! 야, 손으로, 손으로! 오! 야, 뭐야! 흘리지 마, 씨발! 와! 아, 멀리셔야 돼! 아! 아! 야, 끝났다. 뭐야! 아벌리, 아벌리, 와! 야! 와, 잠깐만. 야, 맞아. 자, 음료수 드셔야 돼. 음료수 먹어도 돼. 음료수 먹어도 돼. 자, 토할 것 같으면 그대로 화장실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아, 불리셔야 돼. 과연, 누구부터 빨리. 자, 화영! 야, 진짜 둘 다 존나 독해요. 와. 아! 아! 소매님이 좀 더 빨랐어요. 와. 두 번째 대결 소미아 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아까 거 제가 먹도록 할게요. 이거 단백질이라서 괜찮. 근데 이건 잘 먹네. 저번에 자연스럽게 못 먹더니. 아니, 이거 하나 정도는 먹을 만해. 맛있어, 여러분들. 하나 정도 먹을 만해. 자, 좋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아, 두 분 다 절실해. 이건 확실해요. 절실해요. 자, 일단 좋습니다. 오늘 교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두 분 다? 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제법 먹네요. 아, 혹시 우리 또 나경 씨가 보실 때 네. 어느 사람이 좀 비서에 비글즈에 어울릴 것 같으신지 예. 소룡님하고 우결을 찍을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 시키는 거 다 한다면. 혹시 이 두 분보다 자기가 더 비글즈 비서에 어울린다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 그건 아니야, 개 같은 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건 아니고요. 예? 미러미 난 닦아먹어 씨발. 존나더러 미럼 튀어나왔어.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나경 수고하셨습니다. 나경 씨, 나 감사드리고요. 또 먹을 거 없나요? 예? 제가 또 먹을 거 없나요? 아, 저기 미럼 저 한 20마리 있거든요. 저 집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예. 아, 잠깐 슈퍼미럼 있는데? 아, 이제 그만하죠. 아, 예, 그만해야 돼. 그만하고 좀 넘어갔고. 슈퍼미럼 왜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자, 우리 나경이 너무 고마워요, 나경이. 고생했습니다. 나경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그로 꿀라고 온 줄 알았는데 나는 이번 방금 모습을 통해서 아, 진짜 절실함을 봤습니다. 정말 비글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앉아. 근데 언니 너무 많이 흘리셨는데요? 바닥에 아. 밟히는데요? 사실 역행으로서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로. 야. 자, 일단은 어땠어요, 맛이? 근데 맛있지?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맛있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견과류 맛. 어, 견과류. 고소해. 어, 진짜 고소해. 이게 벌레라고 생각해서 사실 징그럽고 맛없을 것 같다 하는 거지 아무 맛도 안 느껴지고 살짝 간식이에요. 맞아요. 먹어보면 예. 그렇게 막 미래식량. 나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자, 일단은 방금 와, 두 분 다 먹을 줄 몰라. 한 명 포기할 줄 알았는데? 잘 먹네, 둘 다. 맛있네. 왜냐하면 이제 비글즈에 들어오 눈동자 흔들리는데 약간 올라가는데 혹시 후회하시나요? 왜? 네? 후회하시면 지금이라도 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네. 후회하지 않나요? 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와 씨발 아니 이거 약과일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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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이게 맞나 했는데 또 먹으니까 내가 맛있게 먹어. 그렇죠. 아 예, 맞아. 누구나 여러분들 어디 보면 벌레 보면 역행도 거의 다 도망가. 맞잖아. 맞지. 왜냐면 처음 드셔봤죠 두 분 다. 네, 저 그때 저는 오디션 때 두 개 정도 한 세 개 진짜 이거보다 더 조그만 거 먹긴 했는데 이렇게 큰 거 먹는 건 처음이에요. 원래 처음 먹을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맞죠. 아. 예, 근데 두 분 다 너무 잘해 주셨네요. 예, 둘 다 진짜 정말 좀 간절해 보이고 절실해 보입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둘 다 이제 민심이 좀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뭔가 좀 확실하게 결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 삼마마 콜라 좀 갖고 와봐.
저는 이것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글즈가 가장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면 매력이자 장점이자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네. 토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크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하면 비글즈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개소리 토크만 해도 솔직히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어떻게 보면 시청자 유지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토크. 토크. 네. 얼마만큼 비글즈 컨텐츠를 했을 때 끼어들면서 토크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예. 적시적소에 끼어들어서. 오디오사게.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뭐 입담 배틀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야방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담배 피러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잠깐 카메라를 막힐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시청자 안 떨구고 계속 이렇게 입을 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뭘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했나요? 이거는 사실 예. 이거는 두 분이서 네. 좀 이렇게 서로의 티키타카 그리고 서로의 어떤 정도 좀 디스를 할 수 있는 네. 당연하지를 서로 예. 이제 단점을 말하는 시간. 왜냐하면 네. 너무 장점을 말하고 서로 노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 여러분들 우리가 토크를 할 때 밑바탕으로 디스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서슴없이 진짜 그냥 할 말 다 하고 아 너는 진짜 얼굴이 별로야. 어? 근데 왜 너는... 저보고 얘기하세요? 아! 아니야. 너는 얼굴이 몰래.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감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학 예.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옆에 앞으로 좀 오시고. 자. 이야. 자, 근데 진짜 이거 할 때는 이미지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진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서로 뭐 언니, 동생 이런 거 진짜 다 떠나서 정말 진짜 서로에게 하고 싶은 속 얘기. 그리고 사실 둘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친하게만 지내면 사실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요. 야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간만큼은 둘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자, 그러면 성공을 좀 둘이 좀 마주 봐 주시고 네네. 예, 성공을 옆모습. 프로메테우스. 네. 옆모습. 소매 씨부터 그러면은 한번 가 이거 부금 같은 거 좀 깔 수 있나요? 부금이요? 예. 잠시만요. 네. 자, 부금을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이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당연하지.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네. 보지 마세요. 자, 두 분 표정 흔들리면 안 되고 제가 찐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자, 그럼 바로 소멸 씨부터 성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너 볼트모트라서 코르슨 못이지? 당연하지. 너는 나는 코라도 보이는데 넌 코 안 보여가지고 안면 존나 빠른 거 알지? 아야! 당연하지. 너 갓성은 진짜 좋아했지. 당연하지. 너는 팝키랑 뒤에서 비껴라지. 당연하지.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너 지코랑 닿지. 오! 너 아까 철구 뒷욕한 거 진짜지? 어! 잠깐만. 뭐?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네. 너 비글즈 찐텐으로 다 욕한 거 기억하지? 야! 뭐야! 잠시만요. 자, 물어보자. 무슨 얘기 나는 거야? 무슨 얘기 나는 거예요? 이런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잠시만. 네, 앞으로 가보세요. 네. 둘이 당연하지가 이게 뭐 장난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둘이 구라를 치지 않아서 그런 말이죠? 예, 아, 저거 진짜 구라인데? 예? 진짜 구라예요? 구라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뭐야? 둘이 사실상 지금 보니까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맞아.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둘이 찐텐이 보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아이. 여러분들 당연하지를 하게 딱 생각한 거예요. 둘이 주먹이 온다 가능합니까? 쌉가능이죠. 이거? 아 왜냐하면 솔직히 직구 드립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응당한 대응을 아직 기분 나빴나요? 아 기분 나빴어? 아. 방방방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타비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 타비한테 피해가 가는 발언 자체는 여러분 드립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야 잠시만 야 성마마 지금 있냐? 근데 솔직히 얘는 키가 190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잠시만, 둘 다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유 먹고 크시던가요? 안 크고 뭐 했어요? 자, 좋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면 거의
비서라는 게 그쵸?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승자로 비서를 보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일단 한 파이팅 뜨고 가능한가요? 아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질질 끌지 말고 바로 하는 걸로 한다이 하고 나서 승기가 예. 돌아와서 어때요? 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오. 가능합니까? 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야, 일단은 그러면 옷 좀 노잼? 하지 말라고? 주먹 현다가 좀 약간 이게 왜냐면 좀 이동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족단 내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족단 예. 내릴게요. 닥치세요 여러분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바로 갈게요. 예? 아 여자 최초 아니에요? 주먹 현다? 아니에요. 여자 하는 사람 많았는데 서로 있어요. 근데 찐텐으로 싸워야 돼. 그래야 재밌는 거지. 찐텐으로 해야 돼요. 찐텐으로. 찐텐으로 진짜 찐텐으로 정말 그 간절함을 또 보고 싶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렇죠. 비글즈 들어오면 사실 또 이렇게 몸 쓰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저희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지금 스포츠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무탈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일단은 둘이 잠시만 저 옷 좀 갈아입고 오십니다. 아 네네네네. 편한 옷으로 아까 입었던 옷으로 좀 갈아입고 와주세요. 네네. 자 앉읍시다. 일단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 근데 이게 약간 주먹이 온다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 주먹이 온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새끼들은 물타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결단해 가지고 하면 돼. 물타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잠시만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예. 나는 일단 지금 이 오늘 해봐서 또 느끼는 거지만 네. 약간 살짝 루즈하다. 루즈해. 맞아. 좀 루즈한 것 같긴. 그래서 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차라리 네. 시청자가 만약에 이게 재밌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재밌어하지 않으시는 걸로 계속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야 잠시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비서라는 게 솔직히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족단 내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왜냐하면 비글즈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선택이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여기서 한 명 뽑아야 되긴 해. 맞지. 맞잖아. 이왕 시작한 거면 그래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심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피긴 살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한 명을 제가 뽑을게요 그냥 수장이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질질 끌고 가면 노잼이고 투표보다는 제가 족단으로 한 명 뽑겠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을요? 한 명을 뽑을게요.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냥 빠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한 명을 뽑도록 할게요. 너무 지들 끄면 좀 이상하잖아 얘들아. 맞잖아. 맞지. 여기서 막 시청자 더 떨어지는데 어거지로 계속 진행하면 저희도 방송할 맛이 또 안 나고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명을 제가 뽑도록 할게요. 투표는 여러분들 사실상 저는 투표는 안 하겠습니다. 네, 투표 없이. 근데 여러분들의 민심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민심에 따라서 또 제가 또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내 감대로 가는 게 맞아. 내 감대로 가야 돼요. 내 감대로. 잠시만요. 보자. 자. 한번 보자. 민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아, 이건 아니지. 자. 투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 들어와. 소령이 들어와. 소령이 들어와. 들어와 봐라. 아, 원장님, 저 반갑습니다. 개새끼, 왜 이렇게 늦었냐?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왔습니다, 형님.
소리 하나 먹어라. 아, 예. 오 살아있네? 아 니가 먹어라 이제 신발년아 소리 먹는 거야 이 새끼 뭐 주제를 알아요 소리야 이제 소리가 갑자기 존나 반갑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민심 보도록 할게요 투표 종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 거의 비슷해요 반반이네 일단 반반이야 일단 반반이고 자 일단 이소룡 씨 너는 생각이 어때요?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 비서가 아니라 네네. 만약에 우결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야? 저는 솔직히 제가 최근 방송을 둘 다 봤어요. 일단 도인님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토쟁이 느낌이 나요. 주식하고 토쟁 미친 새끼야. 주식하고 이제 토토 얘기. 예. 토제, 토토는 안 하지만 약간 돈 얘기 존나 많이 하고 예. 요거 얘기를 존나 많이 해요. 그리고 쇼마님 같은 경우는 약간 김치 느낌. 그러니까 카페에서만 존나, 카페에서만 존나 토크하고 이제 파키님을 동거 느낌, 동거녀 느낌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나요. 솔직히 막 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쇼마님 좀 더 낫다. 쇼마가 낫다. 조금 더. 이게 정확하게 분석 잘했네. 네, 분석 잘했죠 당연히. 결론은 예. 두 명 다 탈락시켜야 된다. 결론 5대 5 반반 치킨인데. 반반 치킨. 반반 예. 치킨. 솔직히 한국말로 둘 다 탈락시킨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장난이고 쇼마님이 좀 더 낫다. 쇼마. 소미야. 아 잠시만. 도이 소미야.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예? 근데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앞으로 비글지 컨텐츠 할 때 이제 어떻게 쓸지 그걸 좀 생각을 하셨겠죠? 일단 기준은 여러분들 네. 일단 시청자 수. 그 다음에 아, 비글즈의 토크에 어느 정도 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티키타카. 예. 낄 수 있는 사람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 너는 말해보세요. 난 마음이 바뀌잖아요. 너는 누구예요? 저요? 네. 아, 말해보세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솔직히 소미아요. 소미아? 네. 이유는? 방금 뭐 벌레 먹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토크가 솔직히 도끼는 게 끼니긴 한데 그래 소매가 좀 더 토크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럼 너는? 저도 쇼마님입니다. 왜냐하면 도희님은 아직까지 좀 떨고 무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쇼마님은 그래도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쇼마님이 좀 더 낫지 않나? 쇼마가 낫다? 예예. 예. 이건 고르기에 참 힘들죠. 철구 형 입장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단을 내렸고 여러분들 이 한 명이 비글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 진짠가요? 어 진짜예요. 끝까지 가는 거고 끌고 가야지. 어 예. 끝까지 가는 거고 여기에서 물타기는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요. 예. 남순이는 전화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왜냐? 왜 와? 남순이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오? 아, 둘이 하셨구나. 저는 오늘 마지막에 약간 좀 보면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명을 부른 거지. 네네. 일단은 저는 한 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나마 좀 나은 사람으로 비글제 좀 어울리는 사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해보세요. 근데 진짜 정말 그냥 채팅창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네네. 저희끼리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둘 다 안 뽑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난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네 이런 건 있어 여러분들. 안 뽑는 거 있는 게 더 낫긴 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비글즈가 제가 비서 뽑기 전에 말했듯이 컨텐츠 할 때만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비글즈 모일 때 무조건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여자 컨텐츠 필요할 때 혹은 우리가 한 명이 이제 빌 때 그때 이제 비서가 와가지고 대가리 수 채워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케미가 맞으면 좋고 그런 느낌이라서 있는 게 사실상 나에 없는 거보단 나아요. 그래서 한 명을 무조건 뽑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무조건 뽑을게요. 한 명은. 오, 뽑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뽑으라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는 코드 보고 지랄하세요. 예? 씨발 얘네. 아니 너도 저기 소미아랑 도미 뽑았잖아. 아니 저도 소미아랑 도미님 뽑았어요. 다 같은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이 양. 아 근데 요즘 폼이 너무 좋긴 해. 아 누가요? 준하 씨. 아 준하 씨요. 준하 씨 뭐 어떤? 어제 약간 그러고 있더만 그 뭐야? 갑자기 미션으로 갑자기 막 만개인가 걸렸는데. K 따면 만개 K 따면 만개? 하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의체나고만 해가지고 만달이 딱 올려버리더라고 시청자 수를 준하님 같은 경우는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랄 발광 육갑 잘 하시는 그러니까 것 니들이 같아요. 감이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물타기가 너무 되면 안 되니까 좀 이제 그 마음도 파고 자 여기서 일단은 두 명 들어와 주세요. 한번 뽑겠습니다. 오, 야, 네. 진짜로 네. 이게 너무 오래 끄면 질질 끄면 안 되니까. 맞아. 자 주먹이 운다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아, 안 하는 걸로. 어, 민심이 또 천심이기 때문에. 오 민심이 천심. 오. 자 그러면. 아 예, 편하게 하세요. 좀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래요. 솔직히 한 명을 탈락시키면 그 사람 오면 못 볼 것 같아요. 미안해가지고. 아, 나중에.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코트 형님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인사도 없이 가는 걸로. 뭔가 좀 잔인하지만 네. 네 잔인하지만 어차피 가서 개인 방송 켜가지고 만약에 오늘 비글즈 올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욕하셔도 돼요. 어 욕해도 우리 다 받아줘 방송적으로. 어 그거 진짜 마지막으로 두 분 다 비서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콘텐츠 구상할 때도 제가 몇 번씩 이제 요번에 창현 오빠한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콘텐츠 구상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막 노방 좀 많이 하실 때 아침 요정, 집밥 차려주기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부르실 때 필요하실 때 그냥 바로 그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매, 이 사람들보다 시청자들한테만 알려주면 돼. 네네네. 그러면 일단 뒤에 뒤로 가시고요. 에, 여, 여성 두 분은 뒤로 가시고. 하, 뒤돌아 자. 있어요? 예, 네, 뒤돌아 계시면 뒤돌아 돼요. 계시면 돼요. 네. 네. 하, 내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미안하네요. 왜냐하면 일단은 빨리 이거를 선택해 주는 게 이 두 사람한테도 편하고 뭔가 좀 질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자. 예. 그러면 내가 말해줄 테니까 크로마키시고 그 사람 그냥 바로 보내는 걸로. 살짝 안 보이게. 그래서 열었을 때 어. 아 잠시만. 아니, 그러면 알잖아. 내가 잠시 어떻게 공개하지? 이거 그때 우리 했던 것처럼 크로마키 치고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할게요. 그냥 바로 그냥 말하는 걸로 하자. 아 깔끔하게 말로 해주는 걸로. 깔끔하게. 예예. 예. 그게 낫겠지 얘들아. 그래 더 질질 끌지 말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자 결단을 내렸고 그만하면 예, 긴장되는 거 근데 이런 거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네. 방송 쪽으로 감이 없어서 아니 뭐 노잼이라서 탈락되기보다는 네. 그나마 저는 비글즈에 어울리는 사람 본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맞습니다. 예예예 예. 어, 어울리는 사람 본 거 앞으로 좀 살짝 더 오세요. 어 여러분들도 의심하면 어, 저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비글즈! 비서로 한 명은 바로 소냐님입니다! 앞으로 와주시고 아이 그래도 예 해주세요 잠깐 예예 그 마무리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어 아니 그래 일단 아 일단 앉아주시고 도님 일단 제가 가운데 앉아요? 아니 아니 앉는 게 아니라 자 그래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예 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예 그러니까 너무 못나서 비글즈 못 들어온 게 아니라 말도 하지 마세요 아 그게 아니야 아이 딱 치세요 아 그게 아니라 그나마 비글즈에 좀 어울리는 사람은 저는 소면이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다음에 뭐 이제 콘텐츠 있으면 같이 하면 되죠. 아, 네. 안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근데 예의상 던져준 거야 비글즈.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너무 고생하셨고 예 내가 볼 때는 예 용령이 주식단을 만든다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 거기에 진짜요? 혹시 들어 거기 가서 하는 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아, 용근님 불러주세요. 아,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용근님 나가주면 됩니다. 네. 아, 도희 씨 잘 가시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 자, 수만이 앉아보세요. 자, 일단 말할게. 왜냐면 나는 뭘 느꼈냐. 여러분들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뭘 느꼈냐. 뭡니까? 멘트를 칠 때 솔직히 약간 도희님은 살짝 얼어붙고 약간 쪼는 것도 좀 있어. 쪼는 약간 그런 거를 저는 안면에서 그거를 감사합니다. 느꼈습니다. 설구님, 코트님 축하드려요. 비서 되신 거. 나경님 아까 드셨던 분. 예. 자, 일단 소연님 앞으로 와보세요. 네. 자, 일단은 비서가 됐어요. 네. 예? 자, 솔직히 아이고. 말할게요. 너는 준하 대체자였어. 하트너 만구 100%. 아, 그러면 준하 오라 해. 아니 그러니까, 딱 말할게요. 네가 준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예? 나는 솔직히 소매님이 왜냐면 말하는 것도 재밌어. 맞잖아. 맞지. 나쁘지 않죠.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비글즈 같이 했으니까 좀 이제 뭔가 티켓타카 하고 유닛 활동으로 좀 환대주 같이 하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혹시 뭐 자기가 될 줄 알았나요? 축하합니다. 아니요, 솔직히 저는 우리 둘이 이렇게 세워놓고 둘 다 나가세요 할 줄 알았어.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아, 그래가지고 둘 다 나가세요 하면 개웃기겠는데 하고 나갈 준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왜냐하면 소매님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방송 잘한다고 생각해. 그때 우리 맞아. 막 이제 티켓타카 있을 때 뭔가 디스도 잘하고. 소매야 지져라. 자,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비서로 소매님이 됐는데 네. 우리 한번 컨텐츠 한번 같이 하실래요? 아, 저 컨텐츠 가지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뭔데요? 오. 그 로데프씨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로데프씨 진짜 선수랑 네. 어떻게 보면 비글즈랑 붙는 거 어떤지. 말이 되는 소리. 이 완전 미친 년이네. 아, 진짜 웰라 한번 쳐맞는 거 보고 싶기. 아, 아니면 혹시 로데프씨 선수 누구 아시는데요? 아니, 제가 그 대표님께 말씀드리니까 김동현님도 가려고. 오? 매미킴? 매미킴 김동현? 와. 근데 일단 이야기는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 말. 만약에 이게 그런 거보다 만약 김동현님이 아신다면 김동현님이 그거 하시거든요. 뭡니까? 그거 그 UFC 훈련을 진짜 일을 체험해보는 그거 하거든요. 가짜 사나이 약간 가짜 파이터. 그거를 우리가 나가는 것도 괜찮지. 그런 걸로. 나쁘지 않지. 예. 일단 우리 소면이 일단 오늘 비싸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고생했어 진짜. 아이고 다음 첫 컨텐츠 때 한번 나와서 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비서됐으니까 우리가 컨텐츠 끝나고 우리 비교적 컨텐츠 끝나고 디프리로 소면이 방송 한번 켜주는 걸로. 오~ 그래서 오케이? 네. 오케이. 일단 우리 너무 소면이 너무 축하드리고 네. 비글즈 어떻게 보면 또 인턴 사원으로 소면님이 뽑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소만이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네네. 또 연락하자고 단톡에다가 네가 초대해. 아, 예, 알겠습니다. 나 단톡 들어가는 거 있어. 단톡. 예. 예. 소령이도 바로 못 들어왔는데 바로 단톡 들어올 수 있는. 아, 여자는 예, 해줘야죠. 예. 여자는. 여러분 저 갈게요. 네, 일단 가세요.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아, 뭔가 후련하다.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안 후련하냐, 이거. 근데 뭐 소만님이 야, 이 씨발아! 뭐야 이 씨발 새끼야 갑자기 왜 욕을 해 뜬금없이. 야 이 개새끼야 니 때문이잖아. 뭐가 아 뭐가 얘 때문인데. 예? 뭐가요. 아니 일단은 저를 욕하고 보는 거에 놔두세요. 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얘 때문에 뭐 원래 이 양반이 원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아 저 미친놈이세요? 아니 진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딱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 비서도 만약에 진짜 케미가 안 맞다. 얼어붙다. 네. 근데 바로 자를게. 그거는 그건 맞죠. 모두 솔직히 비글즈 멤버 만약에 안 맞고 만약에 미신 너무 날아갔다. 그럼 네. 저도 나도 자르려고 그랬어요. 팀을 위해서. 비서로 똑같아요. 만약에 사고친다. 네. 너무 얼어붙어 있다. 아무것도 네. 안 한다. 그럼 바로 자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야지. 주나무새 단철한 주나 호불호 계심하다 난개극형. 자 백구이 감사드리고요. 자 너무 근데 왜 왔어요? 아 일단 와야죠 형이 부르면. 에? 다시 갈까요? 아니야 그냥 옆에 뭐 내일 하는 거 있어요? 내일 하는 거는 없죠. 하는 거 있어 그냥 뒤에서 그냥 노세요 병신년아 아시겠죠? 빠까리 짓 나세요. 예? 아, 예.